라면만 먹었다. 전문가 3인이 펼치는 이유도 굉장히 많고. 그럼요. 네. 진짜 뭔가 하나를 쏙쏙 집어넣으면서 1번 라면을 알 수가 없어요. 초번을 한 300번 정도 가본. 이제 배달 창업 쪽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국에서 사실 뭐 1등하기 쉽지가 않은데 책임장의 교육을 잘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뭐 이런 거에 되게 잘 녹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라면만 먹었다. 전문가 3인이 펼치는 라면 온라인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면하고 나와의 자기소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우 어렵네요. K도지상의 간판 주저리 여러분들 채팅장입니다. 근데 버라이어티합니다. 네. 종류도 굉장히 많고. 그럼요. 네. 진짜 뭔가 하나를 쏙쏙 집어넣으면서 1번 라면을 알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네. 저 태평기 모르겠습니다. 나도 나를 몰라. 오늘 유튜브 데뷔 전입니다. 홍대에서 근무하는 영업본부장 문승철 본부장, 본인하고의 라면하고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이 배너는 얼굴 사진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얘기도 네. 없이 써. 제가 본 사진 중에서 제일 낫습니다. 홍대에 있는 그 돈코츠 라면 전문점이었는데 아무튼 그 라면을 먹고 너무 반하해서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살짝 듭니다. 네. 지금 형수님한테 반하진 않았어요? 그거는 뭐 저는 홋카이도서부터 스키나까지 라면 전문점들 1번을 한 300번 정도 가본 라면의 평가하면 또 서영준. 그래서 라면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밀리고 싶지 않은 마케도지상의 대표로 맡고 있는 서영준입니다. 개인적으로 사골육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1리터도 마셔요. 네. 그런데 이 사골육수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들어간 우리 돈코츠 라면 그 라면집을 딱 들어갔을 때 꿀릿한 냄새 저하고 꿀꿀이 네.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네. 네, 되게 인정하시네요. 아직까지도 저는 그래도 돈코츠 라면을 저는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돈코츠 라면을 그러니까 일본 라면에 처음 맛본 라면인데 이제 그게 한 20년 전이었고 한 3-4개월 전에 먹었던 라면 시오라면이었어요. 시오라면이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고 돼지뼈 자체가 상당히 좀 이제는 좀 헤비해. 그렇죠. 네, 네. 근데 소화가 잘 되는 걸로. 그렇죠. 네. 그래서 먹다 보니까 이제 당육수를 베이스로 한 시오라면 상당히 담백하고 그 전날도 요거를 한잔 하긴 했는데 아무튼 시오라면이 해장하고도 상당히 더 좋더라. 오늘도 술이 좀 땡길 것 같은데 제가 좀 준비해둔 게 있긴 한데 14%짜리 그 저희가 요즘 출시한 홈밀인 어떻습니까? 먹어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라면은 일본에서 이제 홋카이도에 있는 아사히가와 있는 시오라면서도 먹어보고 남단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라면을 먹어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서 그래도 한국 사람한테 가장 잘 맞았던 그런 맛이고 보편적인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쿠마모토 지역에서 먹었던 그 아지센 라멘 현재 뭐 전 세계로 많이 출점이 돼서 전 세계에 이제 체인점들이 많이 있는 아지센 라면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지센 라면 자체가 기본적으로 동골 베이스에 그 다음에 당육수를 넣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마늘하고 생강들을 넣어서 한국 사람들이 먹으면 꼭 순댓국밥 같은 그런 맛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쿠마모토 라면을 가장 선호합니다. 예. 라면이라는 업태가 이 시장에서 요즘 어떤 흐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경쟁력이 있을까요? 예. 일단 요 근래 라면이 굉장히 많이 교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유를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라면하면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재료가 많이 이 재료를 통해서 사인들의 어떤 노력과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편하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스피드에 맞게 네. 이익이 조금 네, 이익이 좀 이익이 네, 여러분 보시니까 이거 이게 좀 좋다라는 진짜 라면 교육이 많. 특히 요즘 배달업종들이 많죠. 아 맞습니다. 네. 저희도 교육 문의를 들어오는 데들 중에서 이제 배달 창업 쪽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면 카테고리 안에서 뭐 라면도 있지만 뭐 배달은 뭐 다른 메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면 요리랑 같이 또 어우러지게 배달 쪽으로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라면이 되게 매력 있는 건 뭐냐면 배달에 외외 가면 정말 한식 뭐 여러 가지들이 당연한 게 많은데 뭔가 좀 내가 좀 별미로 땡기고 싶은 것들 자체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이고 되게 경쟁력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메뉴 자체를 단일화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가능하거든요. 창업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메뉴를 뭐 갖고 있는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돈코츠라면이면 돈코츠라면 뭐 미소라면이면 미소라면 네.
하나씩 확실한 시그니처 메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돈가스도 팔고 카레도 팔고 네. 뭐 되게 다양하게 지금 팔고 있는데 이 팔고 있는 데에서 라면을 먹고 싶은 사람들은 잘 안 먹게 돼요. 맞아요. 어떤 라면을 한 카테고리로 아이템을 잡고 거기에서 메뉴를 좀 선정해서 라면 전문점으로 배달을 좀 해보는 것도 좋은 요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라면의 핵심적인 거는 저는 국물 맛이라고 보거든요. 국물 맛을 얼마나 극대화시키느냐. 2019년에 그 타베로고라고 하는 그 타베로고 있어요. 예, 네. 그 일본 라면도 1등을 한 집인데 거기가 이제 그 쇼유라면 전문점이거든요. 도쿄에 있고 이름이 시바타라고 했던 가게 같은데 거기가 특이하게 또 닭육수 플러스 오리로 육수를 내요. 그 라면이 전국에서 사실 뭐 1등하기 그 쉽지가 않은데 4개월인가 5개월 동안 1등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라면의 제일 중요한 핵심 경쟁력은 국물, 진한 국물, 베이스. 라면 전문점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역색이 있는 많은 라면들이 있거든. 자기가 이제 어떤 히스토리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쿠마모토 라면을 하겠다, 하카타 라면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부분에 대한 맥이 있는 식재료들을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돈코츠 라면이라고 하면 스트레이트한 라면을 해서 좀 얇고 길다 대야 국수 같은 그런 느낌에 대한 면을 해야 되고 미소라면을 지향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치즈라면이라고 해서 이제 구불구불해져 있는 그 면에다가 미소를 올려서 그런 것들. 홋카이도 미소라면을 지향한다고 그러면 홋카이도 사람들은 옛날에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많은 단백질원을 얻기 위해서 뭐 그런 히스토리 잘 뭐 토핑이라든가 국물 이런 거에 되게 잘 녹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면 시그니처 메뉴라 하면 히스토리나 면 이런 궁합들 이런 것들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연 250만 명의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넘어갔다 오기 때문에 일본 라면을 어설프게 풀었다가 이두저도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해드리는 넘버원은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어라.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맛과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다고 하시면 그 다음에 조금 어떤 성공 요소로 보기에는 동선? 시스템? 약간 그런 느낌을 사장님께서 좀 많이 연습을 통해서 또는 잘 갖춰져 있는 어떤 레이아웃을 통해서 찢어지면서 나지 않을까. 초보자들이 오셔서 동선 잡기가 쉽지가 않죠. 네. 어 그래도 뭐 채팅창이 있으니까요. 아 근데 여기 차 홍보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거는 뭐 우리가 뭐 라면 전문점만 뭐 한 달에 한 10개씩 내보내고 채팅장의 교육을 잘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라면이라는 게 흡수력이 좀 빠르거든요. 다른 업체에 비해서 정확한 뭐 국물 내는 법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식자재를 갖추고 있는 업체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면 라면이 사실은 쉬프트력은 제일 높아요. 네. 업체 중에서 제가 또 홍대 우리나라 그 라면의 격전지 홍대에도 위치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10여 년 전만 해도 돈코츠가 거의 한 80% 이상 90%까지 육박을 했었습니다. 돈코츠가 아직까지는 한 반 정도? 50%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돼지뼈 반, 닭육수 반 이런 시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고요. 닭육수로 만든 라면집들이 상당히 요즘 트렌디하고 많이 생겨나고 있다. 홍대에서 처음 저한테 교육 의뢰가 들어오셨던 분이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바질라면 할 줄 아세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질라면을 그 6년 전에 물어보셨는데 최근 들어서 바질 제가 봤을 때 이 사장님은 미래를 주시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특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메뉴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좀 이렇게 하지 않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일본에서도 그런 것들이 뭐 유행을 했었지만 한국에서 이제 요즘 들어서 좀 약간 그런 것들을 좀 트렌드한 약간 좀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말씀을 이제 종합을 해보자면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또 무난하고 하는 라면을 구성하려면 도구치 베이스로 구성을 하는 게 좀 안전하고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적인 국물에 관련된 부분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돈코츠 베이스가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는 메인스트림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0-90%는 사실 지금 시장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 돈코츠 베이스에 아직은 높다고 할 수 있죠. 돈코츠 면에다 면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면도 궁합을 맞출 수가 있고 거기에다도 바질 페이스토를 넣으면 바질 라면으로 해서 그거 가지고 또 잘 되는 데가 있거든요. 뭐 미도리 라면이라고 해서 녹색 라면이라고 해가지고 잘 되는 데들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런칭돼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후기라는 소스라는 거 이런 걸 넣어서 저는 라면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시대정신이나 그 트렌디한 어떤 정서들 자체를 많이 녹여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잘 해석해서 간다면 충분히 라면집에서 뭐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 많던 저가형 프랜차이즈 아저씨들은 다 갔어요. 그렇죠. 어디 갔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잠깐 쉬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라면집들이 4-5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생겨났다가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 네. 보면 이제 가격대들이 저는 사실 제일 중요했던 것 같은데 가격을 되게 싸게 런칭을 한 프랜차이즈들이 네. 많았습니다. 이 업체들이 못 갔던 이유는 딱 하나, 4,900원이라는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라면 재료들 자체가 퀄리티들이 네. 국내 거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사실은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넘어갔다 오기 때문에 네. 그 맛에 대한 기준이나 평가 기준은 되게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검열 기준 자체는 또 많은 또 흔적들을 또 남겨준 걸 근거로 해서 저희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시엔에 대한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도 설명드리면서 트러플 가득합니다. 가득한 네. 오, 전자왔어요 지금. 복잡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라면 와이브 전자 꿈 지원받고 평생을 끌려다니고 다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